안녕하세요. 푸른섬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희귀한 모습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가 울프피시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울프피시는 요 아마존강에서 이제 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인으로 많이 알려지는 피라냐 나태리 있잖아요. 이런 애를 잡아먹고 다니는 애요. 뭐 방금 그 짧은 설명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사납고 진짜 포악한 물고기고요. 어느 정도로 사납냐면 이게 남미에 서식하는 물고기인데 남미 다이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고기 1위거든요.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원래 상식적으로 이제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사람이 이렇게 가라고 손짓을 하면 가잖아요. 근데 얘는 와서 물어버려요. 어디 손짓을 하냐고 와서 물어버리고 뭐 공격하고 물고 안 놓고 심지어 싸움도 잘하고 그런 물고기인데 지금 쟤네가 뭘 하고 있냐면은 산란 행동이거든요. 번식을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덩치 큰애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게 암놈인데 지금 저 패고 있잖아요. 지금 처맞고 있는 건 순놈이고요. 울프피시는 보통 암놈이 크고 순놈이 작아요. 근데 번식하기 전에 어느 뭐꼭 암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힘센 한쪽이 다른 한쪽을 걸레짝을 만들어서 이제 굴복을 시켜야 번식이 시작되거든요. 되게 웃기는 습성인데 얘네가 둘이 원래 사이가 좋던 물고기예요. 이수조에서 원래 한 쌍에서 사이좋게 꼭 붙어가지고 이제 싸우지도 않고 잘 다니던 애들인데 번식기가 돼서 이래요. 번식기가 돼서 어느 한쪽이 이제 두드려 맞아서 굴복이 당해야 번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암놈이 순놈을 패는 거고요. 순놈이 암놈 근처에서 서성이다가도 암놈이 물어버리잖아요. 지금 보면 공격하려고 저러거든요. 저게 나 뱃속에 알이 가득 찼으니까 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굴복을 해라. 그냥 최대한 맞을 때까지 맞아봐라 이런 거예요. 가끔 어류나 이런 뭐 동물도 그렇고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더 강한 유전자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강한 짝을 찾고 싶어서 좀 자기보다 센 애한테 얻어맞아야 이제 발정이 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보다 약하면 발정이 안 나고. 그래서 울프피시 같은 애들은 진짜 극한까지 때려패요. 제가 이 울프피시 번식을 옛날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땐 얘네보다 순한 애로 했었거든요. 말라바리쿠스 홀이라고. 쟨 지금 애를 패면서 밥을 먹고 있네요. 그 말라바리쿠스 홀이라고 이거보다 훨씬 순한 애를 한번 번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좀 걸레짝을 만들어 놓긴 해도 번식이 됐어요. 어쨌든 걸레짝을 만들어 놓고 번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번식을 했을 때는 이제 암놈이 이제 알배가 빵빵하게 차 있었는데 순놈이 더큰 거예요. 원래 암놈이 더 커야 되는데 막 번식을 한다고 막 페어링을 하다가 순놈이 암놈 배를 쾅 무니까 배에서 알이 쏟아지더라고요. 배가 터져버린 거죠. 뭐 물론 그러고도 죽진 않았어요. 이 물고기가 진짜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물고기라 머리만 남아도 잠깐 살아있을 정도라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이 울프핏이라는 물고기들이 사나우면 사나울수록 번식이 어려워요. 왜냐면 번식에 성공해서 이제 알이 나오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울프핏 중에 가장 사납고 가장 크게 자라는 게 아이마라라는 종류인데 걔는 전 세계에서 번식된 사례가 없어요. 너무 사납다 보니까 뭐 알낳기 전에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얘는 이제 비교적 순한 애라 지금 그나마 이 정도인 건데 그 보시면은 두드려 패다가 지금 여기로 이동을 했죠. 이게 제가 알라노라고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 울프피시는 이제 알을 낳으면은 어미가 지켜요. 암수 중에 뭐둘 중에 제일 센 애가 알을 이제 낳으면 지키는데 근데 좀 심하게 때리네요. 알을 나누면 지키는데 지키는 알들 이제 알을 지키는 애들은 대부분 산란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란 장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웬만하면 여기다 놔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암놈이 보면은 싸우면서 계속 이쪽으로 유도를 하죠. 여기다 알 낳고 싶으니까. 하여튼 근데 진짜 살벌하게 패네요. 어제까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요즘 뭐 날씨도 그렇고 얘네가 알 낳기 좋고 제가 또 산란하라고 이것저것 뭐 물도 바꾸고 환경도 바꾼 상태라 발정이 나서 이래요. 밥도 먹고 있죠. 알 만들려면 이제 영양소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식욕이 한참 살아날 때예요. 거꾸로. 근데 진짜 쳐맞아야 번식을 하는 물고기라니 좀 굉장히 특이하죠. 게다가 쳐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이런 류의 물고기들이 많은데 여튼 얘네는 그래요. 더 강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저 순놈 같은 경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지가 원하는 거라 지보다 약한 암컷한테는 뭐 이제 번식을 하지 않겠다 뭐 약간 그런 마인드가 박혀 있는 거죠. 절여놓고 산란 끝나고
따로 옮겨놓으면 또 다시 되게 오순도순 잘 지내요. 되게 알 수 없는 습성을 갖고 있는 물고기인데 뭐 이 고기들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앞놈은 상처 하나 없죠. 이 와중에 밥도 먹고 있고. 여튼 아마 웬만하면 얘네 이번에 번식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제가 그냥 뭐 워낙 특이한 습성이니까 뭐 설명도 들으면은 대부분의 좀 난다긴다는 매니아 분들도 모르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라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찍은 거고 얘네 알 아마 나올 건데 알 나오면은 얘네 또 치어 키우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귀여워요. 울프피시 치어는 이거 번식하면 아마 국내 최초일 거고요. 기존의 울프피시 번식도 제가 국내 최초로 한번 해서 아직까지 번식한 사람이 없는데 이건 굉장히 또 기존에 했던 종류보다 더 매니악하고 더 매력적인 물고기라 좀 빨리 알라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